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지금 현재 한 5시 정도 됐는데요. 자, 어제 크루드 오일 수익금이 또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를 제공하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보실 이야기는 자, 여기 지금 모 증권사와의 부장이죠. 부장과 어제 대화가 있었는데요. 여의도에 입성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글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로 보실 분은 보시고요. 자, 오늘 아침 8시 38분에 재개설 1위 탈환 프로젝트. 자, 재개설 1위라는 게 삼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조그만 카페에서 주식회사 법인 관성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관성의 설립 목적이 바로 재개설 1위를 탈환하는 게 목적이다. 그거에 대한 무한도전이 86일째 들어갔고요. 어제 2271만 원의 수익이 나서 현재 누적 수익금이 6억 5285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 자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 자료가 86일째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전부 다이 자료를 보여드리기는 힘들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쭉 내리면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12월 17일 날 1,119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계좌 720만 원, 자, 163만 원, 165만 원, 그리고 105만 원 이렇게 해서 누적 수익금이 어제 2,271만 원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주식회사 관성의 누적 수익금, 법인 수익금으로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주식회사의 관성의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분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배당 수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은 많은 배당, 삼성전자의 몇 배의 그 배당을 목적으로 설립이 된 그런 회사다. 자, 이 주식회사라는 게 대한민국의 뭐약 1,900개 종목의 상장 회사가 어느 날은 폐지되는 나라도 종목도 있고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주는 곳은 뭐 거의 없죠. 삼성전자가 약 2.2%인데요. 자, 저희 주식회사는 매달 배당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매일 공개가 되는데요. 한번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은요, 국민이 모두 주인인 그런 세상, 자, 비정규직이었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직장에 대한 그런 걱정 없이 평생을 한 회사에 적을 두고 다니면서 자기 인생 설계를 할수 있는 그런 국민 모두가 1인 주주가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바로 주식회사 관성의 기업 이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 법인 설립 진행 과정과 그 다음에 매달 일단 주식회사 법인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요. 매달 18일 배당 기일이 결정되었고요. 이것은 뭐 저희 카페에 매일 공개가 되는데 주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다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주들의 모임을 마치고 주주 결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출자금이 좀 늦게 납입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지난주 금요일 날 주주 출자금을 대표 이사에게 이미 입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와 오늘 법인 서류가 다 발송이 되어서 빠르면 다음 주에 법인 설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글을 썼고요. 자, 주식회사의 관성 배당금은 매달 18일부로 배당 기일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제
배당하는 날은 저희 카페에서 글을 쓰는 거, 바로 이제 공식적인 서류로 인해서 주식회사 관성의 공식적인 문서로 결산 공지, 배당 공지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배당 비율은, 이 관성, 주식회사 관성의 배당 비율은 연 6%로 잡혀져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약 2.2%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추월하자. 그런 아주 초일류 기업을 만들자. 자, 그것이 바로 기업 이념이고, 많은 배당을 줘서 주식회사 관성에 출자하고, 그리고 주주가 되는 회원들의 앞날에 사람과 행복이 깃드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기업 이념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배정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났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연 6%를 할당하는 것을 확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6%로 결정이 됐다는 거 미리 이제 저희 카페에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왼쪽은 ETF 수익률이고, 오른쪽은, 잠깐만요, 이건 뭐가, 같은 자료가 계속 나오는데,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자료 파워포인트를 제가 좀 잘못 올렸네요. 자, 아무튼 다음에는 다른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녹음 중이기 때문에. 자, 어제 이제 크루드 오일에서 약 2,200만 원 수익이 났는데요. 자, 수익이 났는데 어제 새벽 뭐 1시 한 반쯤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때에 저는 크루드 오일이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이어서 전부다 다 수익 실현을 하고 그걸 방송 녹음으로 마쳤습니다. 녹음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제 동영상을 잘 보시면 어제 왜 크루드 오일이 계속 올라가다가 더 이상 추가 반등을 못하고 급락을 하게 되는가?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녹음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요. 그때 저는 그냥 전부다 다 가진 물량을 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제가 매도친 금액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장을 겪기 시작을 하면서 아침 새벽 6시에 급락이 왔죠. 자, 이렇게 정확한 시황 분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하셔야 이 시장에서 백전백승을 할수 있다. 자, 크루드 오일을 비롯해서 S&P 해외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은 저희 주식회사 관성을 꼭 기억하시고요. 관성을 만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곳이다. 자, 저희 주식회사 관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